18년 끝자리를 내려요. 아저씨 18년.
앉으시라니까. 맞아. 이제는 최루탄도 전경들의 군합할 소리도 더 이상 시민들을 위협하지 못했다. 6월 26일 국민운동본부에 의해 개최된 국민평화대행진에는 전국 34개 시, 군 지역이 참가했다. 이틀 전인 24일 시국 수습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점은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전국에 6만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고 강경 진압에 나섰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폭력 앞에 맨몸으로 맞섰던 청년들. 그때 독재자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어쩌면 독재에 길들여진 우리 내부의 패배감과 안일함이었는지도 모른다. 청년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87년 6월,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소시민이 아니었다. 나이도 직업도 상관없었다. 영남과 호남도 따로가 아니었다. 그때 그 거리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남이 아니었다. 87년 6월은
어디 기자입니까? 아니, 기자로. 어디? 기회나. 김유영 변호사님은 적용 법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집시법으로 어디 있던데? 아, 예. 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그렇게 대회를 함으로써, 뭐, 하고, 백태의 사항. 세운 같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유도했다, 이랬다. 내 그리 사도 의미가 없었어. 아니, 그러면 부산 사람 보고 부산 기차 타고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기차 사고 나서 집시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김명현 원장님은 11일 아니 11일 저기 성공해서 나오려고 하자마자 아니 기자 성공생님이 어디서 연결하냐 네. 그 혐의 사실 읽어보셨어요 조서는? 뭐 집시법하고 뭐 불법 단체 제목 네 같이 있습니다. 김영 변호사가 따로 계셨나? 네. 가 있어요. 됐어요.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 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해마다